아이고야 참 우후죽순이라더니 비 몇 번 왔다고 아주 태밭이 무성해졌구만. 아 내가 이 태밭을 25살경에 사가지고 이렇게 태밭이 우어져서 과거에는 이 태밭에서 제가 동네 분들하고 놀려고 휴양지로 섰는데 세월이 길다고 하지만은 좀 빠르네요 세월이. 예. 가는 세월 붙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왕이면 아깝지 않게 보내야겠다 싶어서 요런 추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보다도 대나무가 속이 비해서도 꽉 찬 청춘의 정신을 항상 이어간다 이런 뜻으로 해서 대나무를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푸르니까 사철 사람은 세월이 가면 늙어서 그러면 대나무는 그렇지 않고 사시절 그렇게 항상 청춘을 자랑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조금 속이 없어 뵐지라도 젊게 살고 잡단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대나무를 즐겨 그립니다. 그 예술의 취미가 있어서 보단도 지금도 항상 젊었을 때와 같이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도전할 의욕이 아주 강하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서 삶을 젊게 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느껴지네요. 기껏해야 100년 살다가는 인생 언제나 청춘이라는 마음으로 이날까지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요. 87 청춘의 이야기란 들어보실랍니까? 제가 강주서도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동구의 터를 잡은 지가 한 30년 넘었겠네요. 자식들 학교 땜시 담양 살림을 정리하고 와갖고는 여기 예술의 거리에서 쭉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 한동안은 번영회장도 했고 그래서 유난히 뭐 우리 예술거리 사업원 분들은 그만 다 친절하고 그렇게 우애를 갖고 사는 편이었습니다. 강주서 무엇을 해서 묻고 샀거나 연구를 엄청 가게 자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우연찮게 이런 골동품 판매로 들어섰지요. 아이고, 잘 계셨나봐. 예, 얼마입니다. 예. 축하하네. 예, 예. 아, 진짜 와서 본 게 물건 너무너무 좋은 거 많네. 빠졌어. 많이 빠졌어. 물건이 그래, 의견이 요즘은 물건이 안 나오지 않는 거. 좋은 걸 사오려고 해도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빠지는 않죠. 저는 어찌다 본 게 가게를 올해 6월에 접었는데 우리 물건들도 전부 여기다 남겼어요. 예, 이렇게 우리 골동품 장사는 서로 사오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서로 상호간에 이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물건 있으면 여기서도 내가 사오고 또 상호간에 똑같아요. 이 약장이 제 물건이에요. 이분이 내 약장 인수받은 물건입니다. 참 어디가 좋은 물건이 있다더라. 어머? 전국 팔도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덕분에 공부도 많이 했죠. 이런 적은 요강은 가마 요강. 옛날에는 가마 타고 다닐 때 이 요강을 가지고 다녔어요. 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이름이 요강이라도 가마 요강이라고 합니다.
아이, 가게 접으면서 마음도 싹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요런 물건들을 다시 보니까 꼭 장사하던 그 시절 고마움이 다시 생기구만요. 여기가 저희 가게입니다. 새로운 화물을 새로운 신자가 두 개입니다. 새롭고 새로운 물건을 갖다 놓음으로써 사업이 잘 되지 않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신신이라는 상호를 제가 지었죠. 예, 예.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이 앞에다 이렇게 물건도 다 내놓고 막 우리 예술거리에서는 제가 제일 일찍 열고 또 늦게 닫고 그런 생활을 꾸준히 지금 해왔습니다. 예. 신신 예술의 집이다 하면 이 거리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제 건강이 더는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작년 5월 달에 코로나 2차 접종을 맞은 후 이제 집에서 여기 나올 때 걸어 운동 삼아서 걸어오는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연에 이제 일주일 더 겪어본 게 숨이 더 가쁜 증세가 만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심장 이상이 있다고 해서 병원사를 해보니까 이 사회에 사람은 가는 마당에 빈손으로 가는데 더 이상 내가 이런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는 마당이 앞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게가 여러 개 비어갖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공지에서 갖고 왔던 터전이라 솔직히 마음이 아프지요. 내가 이 골동품 가게를 오래 하고 내 후손한테 물려주면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아들들은 공대를 나와가지고 전부 기술계통으로 연 거니까 제가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조금 아쉽게 생각했거든요. 여하튼 근동에서 골동품하고 기념품 사업을 제일로 크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건이 가득 차갖고 볼만했단 게요. 제가 여기서 사업 하면서 제일로 즐거웠던 일은 지난 강주에서 유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근 90%가 우리 가게로 왔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열 서다시피 그렇게 외국분들한테 물건 팔 때 제일 그 일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기분 좋고 그래서 그냥 물건 사가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 앞에서 춤을 엄청나게 하죠. 여자분들이 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도 여기는 언제까지고 그런 추억의 보물창고로 남을 것 같아요. 여보 식사합시다. 네, 식사합시다. 이 사람이 제 안식구입니다. 팔불출 소리 듣더라도 자랑을 좀 하자면은 음식 솜씨가 참 좋아요. 네, 우리 집사람은 부엌에 들어갔다 뭐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간단한 음식이 아니고 골고루 하는 것을 금방 장만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참 마술쟁이다 이런 말도 한지 흔적이죠.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많은 데서 커서 그런가 손이 커요. 밥을 조금만 해도 이틀 3일을 먹고 반찬도 이렇게 많이 넣어야 맛있는 것 같고 조금 넣으면 맛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아마 이것이 습관인 것 같아. 시집은 형제간 없는 독자한테 왔는데 어머니랑 손이 없는 이모임 내옥과장 모시는 게 한시 대식구 밥을 했죠.
하셨어요? 오남에 놔주니까 날 때마다 어머니, 이모님이 춤을 추고 그냥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 남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즐거우시고 또 하나 남은 또 즐거우시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또 이렇게 잔치를 하다시피 이렇게 경사스러운 그런 말하자면 일도 있었죠. 우리 큰아들을 12시 10분에 낳았는데요. 시어머니, 어머님이 길가에 나가셔서 동네 사람들 보러 우리 집에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춤을 추셨는지 아주 언제까지 말이 그렇게 나오고. 여기가 우리 큰딸, 둘째 딸이고, 여기 이제 우리 장남, 큰아들, 둘째, 막내에 있어 이렇게 5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숙이 담양 큰애기들 중에서 사주 궁합 다 따져갖고 골라주신 신부감이었는데 참말로 복둥이다고 치사받게 잘했어요. 어르신들이 저 둘이 싸우면은 제 편만 들지 아들 편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서성질 나겠죠. 뭐 어머님이랑 다 내 편만 들어요. 그러게 항시 집안에 웃음꽃이 피게끔 해준 안식구를 생각하면서 그린 것들이 바로 요 꽃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젊어서도 고생은 사선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 봄에 핀 꽃은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추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꽃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백꽃을 많이 지금 그린 편입니다. 여기 보면 안식구 팔순의 요 그림들을 못해서 전시했던 도록도 있어요. 동백의 꽃말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동행 그림으로 꽃 피우다 중봉서 태석전. 중봉이라고 아오는 무거울 중자 봉오리 봉자 사람이 우리 이승께서 사람이 성품을 무거울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그림에도 그 사람의 성품이 담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시 진중한 마음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남양군대에 가시고 그 후로 또 유교를 만나서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한이 무엇이든지 배워야겠다는 의욕하에 제가 붓글씨를 먼저 배우기 시작했고 그 후 50 초반에 강조에 와서 연진미술학원이라고 거기서 수련을 하고 내년에는 89살을 기념해서 또 전시회를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기는 나주에 다 장만한 우리 집 농장인데요. 한 10년 전부터 항시 안식고고 이러기 소일 삼아 같이 댕깁니다. 네, 골동부 가게 할 때도 그 매일 아침 같이 나오고 또 같이 가서 밥에서 먹고 또 저녁에 들어올 때도 같이 들어오고 동네에서도 혼자 나가면 어째 오늘은 혼자 가시냐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와, 대추 많이 열었네. 와, 엄청 크게도 이거 열었네요. 아, 보세요, 이거 보세요. 강주석 가게 의전에는 제가 촌에서 농사도 솔찬히 졌거든요. 그게 요런 거 심어가지고 키우는 거에 서툴든 안 해요.
그때 돈을 한 20마디 이상 지었으니까 그 불악에서는 대농이라고 이렇게 말을 듣고 살았죠. 아버지가 일제 때 저를 낳아놓고 징용을 가셨다가 돌아가시는 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여튼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롭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나는 무엇인가 아버지가 안 계셔도 내가 뭐든 배워서 이렇게 내가 인간이 활동을 해야겠다는 것이 또 역시 앞서가지고 무엇인가 배울 게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젊어서는 또 활도 쏴보고 노래도 배우고 또 농사도 짓고 내 외동아들이라서 제가 외로우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친구도 그렇게 많이 만난 편이고 요즘 들어서는 여기다 집을 짓어볼까 하네 이제 네. 이것도 실실 안 씻고 눈치를 살피는 중인데 아마 따라줄 거예요. 우리 어르신은 하고 싶은 것을 하시야 즉석이 풀리셔요. 젊어서 사업도 마음대로 하시죠. 하고 싶으면 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요. 별거 다 해봤어요. 다행히 제 뜻대로 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뭐 그런 대로 다 괜찮으더라고요. 안식구가 믿고 내조를 해준 덕이 크겠지요. 지나온 세월이 감사한 만큼 남은 세월도 소중하게 채워갈랍니다. 삶음이라는 것은 도전정신을 꾸준히 가져야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제가 87년을 살아보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덕을 쌓아야만이 이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또 모든 친구가 생기고 또 가정이 또 서로 화목하면서 상호간에 배우고 이래서 모든 사회가 밝음이 항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